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3자 회담을 하자, 4자 회담을 하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전 대상 후보인 기초단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곳의 셈법을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한달 평균 1,000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광주시가 30년 이상 노후주택 중 0.1%에만 녹슨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가 마무리되고 열린 스토브리그에서 김선빈과 고종욱 등 주력 선수들의 FA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난주 공방을 주고받았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무안군과 함평군까지 더해 4개 자치단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습니다. 4개 주체가 품고 있는 서로 다른 셈법을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광주시가 오랜 침묵을 깨고 무안군, 함평군과 함께 사자 대화를 제안하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함평군, 무안군의 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함평군을 끌어들이지 말자며 무안군만을 포함한 3자 대화를 이역 제안한 겁니다. 광주시는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하는 대신 이번 달까지 제3자 회담을 열어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습니다. 3자 대화냐 4자 대화냐를 놓고 양 시도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이전이 거론되는 무안군과 함평군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시는 물론 전라남도를 향해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절대 반대라는 날카로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무안군 관계자는 3자 회담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며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역시 군민들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 광주시와 끼어들지 말라는 전라남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봐보고 이제 대응할 부분을 정기청에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 완공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해 마음이 급한 전라남도와 군 공항 이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는 광주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는 광주시처럼 두 광역단체의 마음만 급한 양상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라는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단칼에 끊어낼 지혜와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낮 동안은 포근함이 감돌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5도가량 기온이 오른 17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살펴보시면 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이른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아서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세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가운데 의대 신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전남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대학교와 목포대, 두 국립대가 의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통합의대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의대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차원이지만 의대 신설에 불씨가 살았다는 점에서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대학교와 목포대가 일찌감치 의대 유치 희망을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신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두 대학이 경쟁하기보다 통합 신청 등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양 대학 총장의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의대 통합 신청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학 측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란 반응입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글로컬 대학 선정 발표 후 후속 방안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의대 관련 의제는 특별히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통합 신청이 향후 두 대학의 전체 통합을 전제한 것인지 각자 캠퍼스를 따로 운영하는지 방식도 확실하지 않아 신중한 내부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도의회 등은 지역민 염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남의 의과대학이 유치돼서 우리 전라남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지역 4개 정당이 모여 의대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협약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절도 혐의로 붙잡혀온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었죠. 결국 다시 잡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놓고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던 순찰차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9살 남성이 광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달아나자 경찰관들이 급하게 뒤쫓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이 남성은 이곳 현관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다 잡아놓은 외국인 피의자를 놓친 것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이 피의자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을 때리고 달아났는데 수갑은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 사용 같은 경우는 전리적으로 경찰관이 상황을 피해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광주 경찰이 피의자를 잡고도 놓치는 일은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달 전 월곡지구대로 잡혀온 외국인 10명이 창밖을 통해 달아났는데 경찰이 별도의 감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1년 전 하남 파출소에서 벌어졌던 지명수배범 도주 사건 역시 경찰이 방심하다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이 올해 여러 차례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부 공문을 내고 교육도 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러한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말 경찰관의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광주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압송 당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경위와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려 팬들이 모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기아 타이거즈 감독 퇴진 시위를 벌일 명목으로 팬들이 모은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성적 부진을 항의하는 LED 전광판 트럭 시위 등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으로 성금 700만 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수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도서관을 돌며 1,500여 권의 책을 훔친 혐의로 47살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년 동안 광주 시립사직도서관 등 도서관 8곳을 돌며 1,500여 권의 책을 훔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김모 씨는 책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제거해 도서관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했고 책을 읽고 싶어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투수들의 부진으로 기아가 올 시즌 아깝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내년 시즌 도약을 위해선 쏠쏠한 외인 투수 보강과 함께 FA 선수 잡기 등 선수층 보강이 필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열린 FA 시장에서 주력 선수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입단해서 16년을 줄곧 타이거즈에서만 뛴 김선빈. 오랜 주장까지 맡아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부진 여파에 힘들었던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년 전 총액 40억 원의 FA 계약했던 김선빈은 4년 통산 3할이 넘는 타율이 보여주듯 정교한 타격과 선관으로 이번 2차 FA에서도 꼭 잡아야 할 선수로 존재감을 뽐냅니다. 선빈이도 기아에 남고 싶어하고 저희 선빈 잡고 싶어하니까 최대한 서로 입장차를 좁혀가면서 이제 접근을 하자. 높은 대타 타율로 낮은 연봉에 비해서 가성비를 자랑했던 고종욱 선수의 FA 계약 여부도 관심이 하나입니다. 득점권 타율이 3할 4푼이 넘고 특히 만루 상황에서 4할 5푼을 웃도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쏠쏠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FA 대상은 아니지만 팀내 최고참 최용우 선수와의 단연 계약 등 계약 조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17년 FA로 기아로 이적한 이후에 곧바로 팀의 중심 타자로 우승을 이끌었고 3년 전엔 47억 원의 두 번째 FA. 지난 두 시즌은 부상 등의 여파로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올 시즌 3할이 넘는 타격과 17개 홈런, 그리고 결승타 2위에 오르는 등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서로 입장차 좁혀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특히 FA 시장의 큰 손이었던 기아가 최근 몇 년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공격력을 갖춘 1루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리고 올 시즌 골머리를 앓았던 외인 용병 투수로 누구를 뽑느냐에도 스톱 리그 기아 팬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한 달 평균 1,000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순유출 인구는 광주가 1,173명, 전남은 1,606명이었습니다. 지난 1, 2분기까지 합치면 광주에서 6,484명, 전남에서는 2,409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해 한 달 평균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역을 떠난 인구의 대부분은 20, 30대로 직장과 교육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가 30년 이상 노후주택 가운데 0.1%에 대해서만 녹슨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녹물의 주범인 건축물 내부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 최근 5년간 423세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광주시 노후주택 13만 세대 가운데 0.1% 규모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가구 가운데 90%인 50만 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했다며 광주시의 사업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로 확정된 피해자 70명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합니다. 또 재산세는 납세 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피해 주택은 50%,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25%를 경감합니다. 제주도가 2025년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성산일출봉과 중문관광단지를 오가면서 하늘 위에서 관광을 즐긴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인 UAM.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기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립니다. 제주에 관광형 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과 SK텔레콤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컨소시엄은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후보지로 제주공항과 성산일출봉, 중문관광단지 등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제주공항 주차장 부지와 성산항 여객터미널 부근, 중문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등 구체적인 부지와 규모도 공개됐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UAM을 타고 하늘에서 제주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관광 UAM 상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응급, 교통으로 서비스 모델을 확장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께도 미래 모빌리티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주도는 내년 8월 UAM이 유인 비행 인증 절차를 밟고 2025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과 경찰, 대학 등 도내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UAM 상용화와 드론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부분에 있어서도 실증 사업 등을 통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해서 UAM 또한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제주국제 UAM과 드론 컴페스타에서는 UAM 가상현실과 드론 축구대회 등 체험과 전시 행사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주입한 뒤 이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얻는데요. 최근 수소가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 수소를 충전한 차량이 잇따라 고장났습니다. 충주에서는 수소 시내버스 12대가 모두 멈췄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충주의 그린수소 생산시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그린수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루에 버스 5대와 자동차 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500kg의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째 수소 생산을 중단하고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일 이곳에서 충전한 수소차 9대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1월 9일 날 오후 늦게 수소의 이제 순도가 약간 불량을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날 바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수소 생산이 멈추면서 이를 공급받던 충주 지역 수소 충전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충남 서산에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대체 수소를 들여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충전한 시내 버스가 다음 날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용산 주공 아파트를 왔는데 경고등이 뜨고 배터리 표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두진 아파트쯤 오니까는 차가 서가지고 그래서 견인해가지고 차를 회사로 끌고 갔죠. 전날 수소가스를 충전한 다른 시내버스 역시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 수소를 충전하지 않은 시내버스는 다행히 고장이 나진 않았지만 연료가 떨어져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충주의 수소 시내버스 12대가 모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계가 완전히 지금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저 충남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가기는 했었는데 들어온 게 불량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버스와 같은 날 충전했던 다른 수소차 17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수소차 제조사, 수소충전소 운영업체와 시설업체 등은 다각적으로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에도 평택에서 충전한 수소가스의 품질이 떨어져 차량 90대가 고장났지만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 수소가 생산되거나 가스분석기 오류와 통신으로 인해서
정상값을 송신받지 못한 불량 수소가 출하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소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보다 근본적인 기술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잇따른 수소차의 출력 저하와 고장으로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꿀벌을 잡아먹는 말벌이 꼽히는데요. 충남 농업기술원이 말벌 유인 효과가 기존 제품보다 20배가량 높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말벌이 꿀벌 한 마리를 먹어치웁니다. 크기가 5cm에 달하는 장수 말벌은 10마리가 불과 2, 3시간 만에 벌통 한 개를 초토화시키고 생태계 교란종인 등검은 말벌은 한 마리가 하루에 꿀벌 15마리를 잡아먹어 꿀벌 킬러로 불립니다. 때문에 말벌은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요. 그래 이제 잡아가면 숫자가 줄으니까 피해가 있고 더 큰 피해는 이제 그 벌들이 일을 못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농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말벌을 대량 포획할 수 있는 유인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포도향이 나는 과일 주스를 기본으로 시중 말벌 유인 제품보다 당도를 낮춰 꿀벌 유입을 줄이고 말벌이 좋아하는 냄새를 유발하는 꿀벌 장내 세균을 배양 배합한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벌들은 꿀벌의 장내 세균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맡고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가 탑재를 해봤고요. 지난 넉 달간 새로 개발한 유인물질을 넣은 포획기 6개를 운영한 결과 등검은 말벌 4,500여 마리를 포집하는 등 기존 제품보다 말벌 유인 효과가 최대 20배 컸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특허 출원을 하는 한편 대량 보급을 위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꿀벌 실종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돕기 위해 내년 초까지 새로 개발한 물질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의 통합노동조합 소속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광산구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새로고침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광산구청은 지난해 박병규 청장 취임 이후 시설관리공단 양모 팀장을 표적 감사했다며 목적을 달성하고자 권한을 남용해 한 가정의 평화와 생존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낮 동안은 포근함이 감돌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무려 1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은 맑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기온이 낮아서 안개가 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에 특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더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과 영암, 장흥에서 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도 영하 2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무려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지만 금요일 눈 또는 비가 내린 이후 날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